오늘은 AI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AI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너 엄마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뭐 남친 붙다 이런 거. 진짜 웃는 거야, 나. 아, 그런 식으로. 아, 이게 더 심했어. 아니, 무슨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니, 주제가 비슷하 아니, 그러면서 네 AI 통성이 나오면 안 살 거야? 이거 어차피 제이 AI 아니잖아. 제이 AI.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 오늘 영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일은 사라져 있을지도 모르는 뇌줄타기 토크쇼 불편한 사랑방의 여자 풀떼 펀타임.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뭐예요? 오늘은 AI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AI가 지금 알게 모르게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어디겠는데? 어디에? Seem to me that 95% of the world should be betting on the latter category. 4년 뒤면 인공지능이 인류를 종말로 몰고 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ChatGPT의 개발사 오픈 AI 연구진들이 이 사회에 전한 경고입니다. 개발 정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AI도 산불 감시에 활용됩니다. 22명의 암을 AI가 발견해냈고 AI 교실에 학생들이 부딪힌 문제를 정확히 짚어 AI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네, 로봇이에요. 없고요. 아시는 게 있나요? 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저도요. 잘 뭔가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는 느낌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와닿아, 넌? 저는 저 이런 거에 관심 많아가지고. 어때, 너 생각은? 너 생각을 얘기해줘봐. 근데 이런 게 저는 좀 걱정돼요, 사실. 걱정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사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죽은 거야. 죽이고 AI로 대체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뒤에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뭔가 이 대통령을 조종을 하는 거지. 네. 최근에 어떤 드라마 보셨어요? 최근에 그런 애니를 보시지 않나요? 그런 애니 있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애니 얘기하려고 그 무슨 항상 주제를 하면 어떡해요. 애니를 보고 애니 얘기 아무도 같이 안 해주니까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AI 얘기 재미없어. 솔까 말이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너무 아직 와닿지도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미술 분야에 일단 많이 침투해 있고요. 왜요?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네. 일자리를 많이 지금 잃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 그 AI가 그 인간의 그 뭔가 그 감성적인 그런 그림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게 1등을 수상했어요. 미술 대회에서 이 작품이 이겁니다. 이게 AI가 그 거야? 감정이 사실 들어가. 이런 거는 미술계가 지금 비상입니다. 그러네. 어떡해요? 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네? AI 커버 곡은 알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네요. 아이유 커버. 뭐 아이유가 부른 맞아. 어떤 노래. 맞아. 아, 봤어요! 임재범이 부른 유지스 노래. 아, 맞아. 좋더라고요. 맞아. 로봇 커피 아세요, 혹시? 아, 네. 알아요. 이렇게 타주는 거. 알아. 저 그거 봤어요, 인스타에서. 로봇이 주방에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빵을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로봇이 잘못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거 유명해요. 왜 하필 그것만. 이게 알고리즘의 신비에 아무도 못 봤잖아요. 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좀 네.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이런 거 어떤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딥페이크예요, 딥페이크. 악용되고도 하고 좋은 사례도 있는데 예. 이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발전이 될까요? 네? 아니면 좀 이제 이게 발전 되겠죠. 자제를 해야 될까요? 자제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좀 규제를 하고 이런 거 발전을 좀 에이 규제 쓰면 라고 하면은 나는 문제들 다 규제했겠죠.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져왔나요? 살짝 AI. 네. 요거는 보시면은 이 드라마의 일부 장면인데 송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송혜님을 AI 딥페이크 기술로 우와. 복원을 해서 드라마에 이렇게 출연을 시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가 지금 요즘 발전해서 네.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는데 사실 네. 딥페이크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이거 깊게 다루면 좀 위험하긴 한데 네. 그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연예인들의 얼굴을 실제로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어렵겠다. 뭔가 딥페이크로 내 얼굴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지 나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티가 나는데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아예 공기준 영상 안 찍었는데 누가 공기준 영상 올리는 거야? 좋다. 좋다고요? 나 대신 불세편사를 찍으면 되는 거야. 그거 잘 활용하면 좋지.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 딥페이크. 살 빠진 상태로 좀 설정이 돼? 근데 완전 실제랑 똑같이 구현이 되니까 안 되지 않을까? 아니 나 어렸을 때 기준으로 안 했어. 공기동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네. 아 근데 그거 있대요. AI 보이스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그래 맞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조심하라 했어. 똑같이 해가지고 엄마 나 맞아. 너 엄마 목소리를 전화하고 너와 뭐 만나서 붙잖아 이러는 거야. 실제로 우리 엄마야 나 안 붙여. 아니 근데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막 그러니까 납치된 것처럼 막 어머니 어머니의 삶은 거기까지인가 보네. AI였으면 좋겠지만 AI가 아니라면 어머니 그동안 감사해. 그리고 걱정이 안 되세요? 예. 좀 기대돼요. 왜요? 형 뭔가 날아다닐 수도 있어. 근데 그 터미네이터 안 봤어요? 봤어요. 터미네이터 보면 인간과 기계가 싸우잖아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어요, 사실. 괜찮아. 안 먹게. 그러니까 이 새끼 여기서부터 서해하고 있어. 아 맞지. 아니 씨발 이렇게 무슨 문제 있냐 그래. 아, 얘 뭐냐? 너 정신 무슨 인생 같아? 분명히 써 있어. 얘 주기적기 하고 있네. 앞에 토론이 주제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제의 문제보다는 토론하는 사람들이 너무 AI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네. 자, 오늘 무슨 주제로 토론을 했었냐면 이렇게 잘못 부른 것 같긴 해요. AI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일단? AI 요즘에 뭐 한참 대세니까 아나운서를 대신한다. 그렇지. 아 나오네. 나오네. 그리고 연예인들 황현희 씨, 유재석 씨, 송은희 씨 이런 분들 다 당하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 딥페이크래 그거. 와 사기 속법들. 와 대박이다. 아, 몰랐다. 이게 지금 발전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치.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치. 1년 뒤면 2년 뒤면 3년 뒤 훨씬 빨라져. 근데 지금 바디까지는 사실 호시티가 나는데 중간 양갈도 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AI가 지가 해버리거나 뭐 이러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 직업적인 문제. 근데 진짜 놀란 게 원래 AI가 발전을 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노동 이론적인 줄 알았는데 예술의 영역 있잖아요. 창작, 그림, 노래, 소설, 노래 이런 쪽 지금 먼저 쳐져있어. 그 노래도 그거 알아요? 한마디만 넣으면 노래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희연은 외계인으로 제가 이게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아 만들었어요 또?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 퀄리티가 지금 그냥 만들어 10초 만에 만드는 거예요. 10초 만에? 희연은 외계인은 그... 우와! 어? 나는 외계인이 세상 다른데 가성 우와 제목이 희한인데 우와 쩐다 그렇다죠? 갑니다 와 우와 와 근데 모를 것 같아. 진짜 소름 돋았어. 아니 작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작곡가도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소름 돋았어. 삶의 질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그쵸? 너무 과하게 발전되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이 AI의 사실 한계는 없을까? 이게 아직 현대 AI 기술은 뭐 예를 들어 수식처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걸 학습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AI도 단계가 있대요.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되면 그런 감정적인 능력도 가질 수 있다고. 아, 그러면 사실 한계가 존재한다고 그럼, 좀 원상. 아 그럼 나중에 AI가 막 사람처럼 삐지고 막 구분이 너무 짜증날 것 같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랑 연애를 할 수도 있겠네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디까지 개발할 거냐에 따라도 AI 개발하시는 분들은 나뉜대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인간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까지다 라는 여론이 지금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인간이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야. 그쵸. 있지. AI에 지배당한다는 그치. 거에 대한 공포가 그치. 있어서 근데 이게 규제라는 게 발전 속도를 못 따라하는 거 같아요. 그쵸 뭐라 해야지. 발전을 이렇게 하는데 규제라는 게 시시각각 즉각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생겨야 규제하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 코인만 봐도 사실 코인으로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한참 뒤에 규제가 생겼잖아. 맞지. 규제가 있었으면 너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이 나중에 오히려 노동을 할 것 같은데. AI 뿐만 아니라 사실 로봇들도 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도 사실 맞아. 아니 지금 AI가 접목되고 있는 게 노동 분야 쪽이 더 많아요. 아마존 택배 같은 것도 다 지금 AI가 다 하고 있어. 인간이 그냥 설 자리가 없어. 아, 배터리 갈아주는 거 그것도 AI가 갈아주지. AI가 AI를 갈아주고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AI는 이런 AI가 아닌데. 무슨 AI 어둡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래가 굉장히 어둡네요. 보수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 뭐든지 위험은 찾아오는 거야. 지호봇이네 보니까. 나는 근데 좀 보수야. 난 규제가 좀 필요하다 사실. 그러면서 네 AI 청소기 나오면 안 살 거야? AI 청소기? AI 근데 만약에 건조기 세탁기가 지가 알아서 건조기를 집어넣는 AI가 나와. 근데 그거 어차피 저희 JN 말고 있잖아. JN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거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JN가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고 AI 2세대 뭐 배우고. 자, 하여튼 이렇게 조금 딥해졌는데 AI에 대해서 저는 이런 토론을 했어요. 만족스럽고 아 너무 재밌고 또 이런 SF나 이런 정상적인 주제 나오면은 아예 쟤네들 좀 치우고 우리끼리 모여서 좀 얘기하고 아 이제 엔딩곡으로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